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판격홍입니다. 자, 23강 13에서 14 시작하겠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전체가 합쳐져 갖고 우리 about의 뜻이 됩니다. 뭐뭐에 대해서라면 뜻이에요. 전치사 때문에 명사 들어가죠. 자, 돈에 관해서라면 끊어주시고, 자, many of us, 많은 우리들은, 자, 복수예요, 주어. 자, take risk, 위험을 감수한다. 자, some, 자, 몇몇은 in stock, 주식. some 일반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몇몇의 사람들. 또 몇몇 사람들은 카지노, 도박하는 데죠. 또 몇몇 사람들은 신발. 자, 페어 오브 슈즈까지 $900짜리 자, 신발을 감수한단 말이에요. 위험을. 자, 이것은 가조로 잡으시면 돼요. 이것은 seemed, 모모인트 타다, 대진주어. 강조구조죠. 자, 그러면 risk taking 이라는 것이 동명사.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자, is a product, 상품이에요. job interaction, 상호작용의 결과인데, 상품인데, job 두 개, 두뇌 네트워크에. 두 개가 나오겠죠. 자, 1번. 자, social emotional, 사회감성적 네트워크고, 저 위치는 이 사회감성적 네트워크는 sensitive는 민감하다. 자, 민감한데, to social. 자, 그러면 형용사 1번 썼죠. 사회적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적인 스티뮬에 자극. 자, 자극에 민감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가, 자, cognitive control이에요. 인지조절 네트워크인데, 자, 위치는 이 인지조절 네트워크는 또 단수죠. 얘도 단수였고, 단수. 자, 연료되어진다, 수동태. 자, 이규적 캐티브는 행정적. 자, 행정적인 기능에 연루돼요. 자, 그래서 서치에서는 like로 가면 되죠. 서치에서는 전치사로 잡아요. 그래서 planning, 동명사로 썼죠. 그래서 계획하는데 미리, 이성적이니까 미리 계획하거나 스스로 규제 같은 것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자, in adolescence는 청소년 시기 동안, 자, 사회 감성적인 네트워크가, 자, shines 한대요. 단수예요. shines는 빛난다죠. 빛나다. 자, 빛나는데, 빛나다는 말은 강화되어진다는 뜻으로 봐도 돼요. 자, 그 다음, 콤마, while, 반면. 자, 반면에, 자, cognitive control은, 자, 인지 조절적인 네트워크가 또 단수죠. 얻게 되는데, 힘을. 아까 똑같은 단어 표현으로 shines나 strengths나 gain strengths나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데, 그래서 지나다 뜻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죠, 우리. 나이가 먹고 나면 현실을 깨닫게 되죠. 자, 다음, and, 자, that is why가 들어가는데, 자, that i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들어가고, that is why 뒤에는 결과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별 쓸모없는 문법입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결론만 나오면은 why 쓰시면 돼요, 그냥. 자, 그것이 왜 10대들이 does nothing, 생각하지 않아, 두 번. 자, about 전치사 뒤에 dropping a few hundred bucks. 박스는 여기서는 돈이에요, 달러. 자, 그러면 $200 정도를 dropping, 떨어뜨린단 말은 구매. 자, 그러면 dropping, 떨어뜨리는 가게에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구매하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두 번 안 하고, 자, 그래서 drop, 슉 가다가 on이에요. on이어서는 about의 뜻으로 뭐뭐에 대하여의 뜻이에요.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나 혹은 태블릿에 대해, 태블릿 PC에 관해서. 자, whereas는, 자, 여기서는 반면에 혹은 한편 정도 되죠. 자, since는 왜냐면이고, 자, 나이 많은 어른들은, 자, will do, 할 것이다, 동사원형. 그나 그녀의 best plan. 자, 최근을, 최선을 다하는데, 또 plan out, 또 투부용사 부사로 썼죠. 계획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전치사 뒤에는 명사들 하니까, which service station이, 어떠한, 자, service station이 가졌는지, 덧갓은 stay, guess를. 의주동의 간접의문문이 또 목적으로 쓰였죠. 자, service station이라는 말은 주유소, 가 더 싼 휘발유로 보시면 돼요. 휘발유로 가졌는지. to save는 부사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아끼기 위하여 몇몇의 페니는 10센트. 1센트죠. 1센트를. 자, 펄 갤런은 당이에요. 그럼 갤런당. 갤런은 우리가 석유의 단위죠. 1갤런당 1센트 아끼려고. 애 키우고 분유값 걱정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아, 내가 어렸을 때 그 돈을 다 모았으면 이러고 있는단 말이죠, 지금. 이거는 나이 먹기 전까지 절대 깨달으면 힘듭니다. 삶이. 자, what makes sensible? 무엇이 민감하게 만들고, 그 다음, impulse. 이 단어도 외워야 되죠. 충동적인
구매자로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 충동 구매를 impulsive purchase 혹은 impulsive buying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요거 됐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두 개의 네트워크, 어린 시절의 네트워크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 시절의 네트워크가 두 개가 따로 작동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사회 감성적 혹은 이론 이성적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와 저건 꼭 사야 돼 오오오오 하고 있는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적 이성적 두뇌 네트워크.